국가당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정부에 네.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그 김문영 씨의 네? 쉐어하우스 방택후 수익 바로 4억입니다. 김문영 씨. 예. 사실이죠. 본명입니까? 본명입니다. 몇 살이시죠? 실명이 중요해요. 30대요? 현영 씨 또래로 알고 있습니다. 아, 30대, 40대. 먼저 이분은 보증금 1억, 네. 월세 140만 원으로 네. 40평짜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네. 그 아파트 유지 비용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예. 그거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월세 수익이 월 280만 원을 이분이 벌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그런 말 볼 수가 있나? 네. 예.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한 달에 유지 비용이 한 160만 원 정도. 140에? 160. 네. 120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익이 120에서 140 정도. 자기 집이 아니지만 빌린 집을 이렇게 쉐어하우스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은 280만 원을 받고 네. 실제로는 140만 원을 월세로 따로 내고 한 2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네. 쓰다 보니까 차액이 월 120에서 140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전대차. 네, 전대차. 예? 뭐라 그랬죠? 박 변호사님이 꼭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얻었어요? 자, 그거는 네. 직접 본인에게 오늘 물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증인 출석 요청합니다. 자, 증인 출석 하겠습니다. 진짜?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증인 진짜 나오네요. 오, 진짜. 오, 진짜 나오네.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선사합니다. 아니, 웃기겠다, 진짜. 네.